대한민국 소리 놀이터 소리를 배웁시다. 배움의 속도나 실력은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소리에 대한 열정, 애정, 또 배우고 싶다는 열의만 있다면 누구나 민요황곡쯤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친절한 눈높이 선생님, 이타 강사, 신승태 명창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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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아요. 많이 높아요. 네, 키가 크셔서. 안중기가 제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4명의 학생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장. 네. 네. 반장님 이름표 떨어졌어. 예. 항상 바빠요. 네. 아,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름표 꼭 떨어졌어요. 예. 아이고, 오늘. 오늘 또 민요. 또. 네. 배우기 또 글렀다. 자, 자. 자, 인사해볼까요, 반장? 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민요! 민요! 네. 예. 아니, 요즘 우리 경기반 학생들이 다들 뭘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이제 우리 슬기 씨는 두 딸내미 키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럭무럭 크죠? 너무 잘 크고 있고 지금 둘째가 자기 손 보고 놀아요. 진짜? 이러고 놀고 그리고 제가 잼잼 한번 따라하고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기를 터득할 때마다 야 정말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뭔가 뿌듯해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먹을 입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 지금 이미 먹죠. 아, 그래요? 먹었어요, 이미? 이미 지금 조인성 했죠. 아, 그렇군요. 했죠. 예. 아, 그렇구나. 예. 슬리피 씨도 우와, 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통잠이 와가지고 아, 축하합니다. 자고 있다가 야, 이제는 뒤집기를. 뒤집기 하죠? 뒤집기를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렇게 쓰더라고. 누워있다가 탁! 와! 영상 찍고 야! 뒤집을 때마다 울어요. 아, 지가 놀래서? 지가 놀래서? 놀라지. 애기가 온다고요? 애기가. 지가 놀래는 거야. 자기 맞아. 자세가 편안한 자세에서 편하지 않은 자세로 갑자기 이상하니까. 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누워있으면 또 계속 뒤집어. 제대로 놓으면은. 그래서 그죠? 잠을 이제 통잠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금방. 그래서 뒤집기에서 이제 지옥의 뒤집기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이제는 GD예요. 이제 뒤집기가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자면요. 12시간씩 자요. 이야, 진짜로? 왜냐면 뒤집어서 자면 이게 모로 반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쭉 자요. 모로 반사. 그러다 얼굴을 눌리면 어떡해? 아,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뒤통수가 잘 예쁘게 잘 잡혀요. 그럼, 네. 맞아, 그렇게. 아주 박사. 두 사람이 부장실에서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 씨는 뭐 키워요? 아이도 없는데 뭘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뭐 키워요? 근육 키워요. 뭐 키우는 거예요? 혹시 물고기? 저 요즘 파 키워요, 파. 파? 파? 아, 파테크. 파테크. 요즘에 그 이제 야채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파를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서 한 단을 사서? 네, 아예 다 사서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놨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냥 이 부분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물에 담가볼까 하고 이제 그 페트병 반 잘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담궈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살짝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네. 몇 시간 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잘 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한번 하루하루 이렇게 사진 찍어보자 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되게 잘 커. 혼자 사니까 뭐라도 한번 키워보려고.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뭐라도 키우세요. 맞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실력을 키웁니다. 네, 실력을 키웁니다. 명언이 따로 없다, 명언이. 실키. 네, 소리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소리 오늘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스님? 예. 어떤 노래를 배우나요? 아, 오늘은요, 비교적 유명한 노래입니다. 경기 민요 중에 한강수 타령이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죠. 그냥 이 한강에 어떤 이 유유한 어떤 이런 그림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름다워. 예, 예. 그래요. 한강수 타령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대표적인 경기민요 가운데 한 곡인데요. 강 주변의 풍경과 여유로운 뱃놀이의 정서를 표현한 한강수 타령. 우리 신승태 명창님의 소리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 타령 저희가 1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자, 보통 한강수로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한강수 타령인데 오늘은 1절을 다른 가사로 갖고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유유히 흐르는 네. 네, 이렇게 끝나요. 네. 아.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하면서 부르는 걸 노동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노동요가 아니죠. 맞습니다. 유유자적. 유유자적. 노는 놀이, 노는 놀이. 즐기자. 사실 경기민요는 대부분 경기도는 풍요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즐기는 노래가 많아요. 아, 즐기는 노래가 많구나. 네, 우리가 쌀이 예. 많고 풍요로운 동네여가지고. 한 분 한 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계속해. 민주 씨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무르의 뗏목의 노래도 해루와 철양도 하다. 오! 야! 오! 네. 브라보. 아니요, 선생님 원래 더 기교가 들어가는데 저희를 위해서 빼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네, 원래 그럼. 이렇게 부르는 게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렇게 불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답은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그냥 아, 네. 기교가 다를 뿐이.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무기교. 자, 무기교는 아니에요. 무기교 아니에요. 유기교. 유기교. 유유히 들어가겠습니다. 박세호 씨, 기교 우리 있어요. 네, 기교 부리겠습니다. 네, 잔기교. 잔기교. 아, 유기교 같다, 진짜. 오늘 유기교 느낌 나요. 야, 누가 나보고 강아지래? 검은 푸들 느낌 나거든요. 자, 갑니다, 성호 씨. 말티프, 말티프. 표정, 표정. 그만. 놀리지 마. 자, 유유히 불러도 틀린 건 아닌데 네. 그 노래가 흔들리니까 아~ 좀 튼튼하게 하라고 하다 하라고 하다 하면 좀 흔들리잖아요. 어, 선생님 계속 곱게 부르면 우리 머릿속에 또 하다, 하다 이렇게 충분히 할 줄 알죠. 예,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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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약간 파도가 쳤을 뿐입니다. 네. 약간 배가 아니, 약간 흔들렸나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슬기 씨 가보도록 네. 할게요. 시작.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무르의 뗏목의 노래도 해루와 철양도 하다. 아! 예. 근데 아까 유유히 흐른 음진행이 약간 다시 한번 거기 다시 한번 흐르는이 약간 그 가요 네, R&B로 갔어요. R&B로 진짜 이 미소랑 R&B랑 한 그 차이거든요. 박정현 버려. 예, 예. 흐르는 유유 유유 조금 불안했죠? 흐르는 오케이, 알겠어요. 넘어가세요. 아, 예, 몇 번 네.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슬래피 씨 가겠습니다. 슬래피 씨? 어, 다 까먹었어. 네. 유유, 유유히 흐르는. 유유. 네. 시작. 유유히 흐르는. 네? 또 똑같이 네. R&B로 갔어요. R&B로 가네. 아, 네. 따라와.
앞에 거 앞에 사람 그러니까 따라가. 희한하네. 앞에는 되게 잘하셨어. 노래도 너무 잘해. 노래도 역시. 똑같아 흐르느냐. 뗏모구의 노래해도 네네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헷갈린다. 시작. 유유히 흐르는 한강구루의 뗏모구의 노래도 대루와 철양도 하다. 와. 내 한강에 뗏목 팔러 가는 거 아니니? 하나의 연결인데 연결인데 갑자기 연결. 토종국은 아니야. 토종국은 아니야. 사설의 대부분이 한강 물과 또 그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유희요인데요. 선조들이 여유롭게 뱃놀이를 즐기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냥 이런 느낌 아니야? 오한마. 한마. 오한마예요. 이 가사 대부분이 뭐 입타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아무런 뜻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뜻은 예, 예. 내서 그러니까 기분 좋다 이거죠. 기분 좋은데 이 노래 장단은 국거리입니다. 국거리, 국거리. 예,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예,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솎아냅니다. 예. 맞아요. 자, 민주 씨 가겠습니다. 솎아내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속가냅니다. 시작. 아. 그러시는 거 도대체. 아, 근데 왜 이렇게 헤매요? 처음에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뒤엔 점점 상여 소리가 들려요. 다 틀렸죠? 앞에 나갔죠. 앞에. 같은데 안 내려와요. 계속 내려올라 그래서 그래요. 에이요 에이요 자꾸 있는데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자꾸 이런데 내가 선지자야. 길을 먼저 갔어. 널들 할 수 있어. 자 슬기 씨 가겠습니다. 시작.
또 맨 마지막에 그 내려올라 그랬죠. 예. 에헤이요. 어.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에헤이요 어허야에서 에헤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헤이요가 에헤이요. 그 이가 있어야지 안 떨어져요. 에헤이요. 그 뒤에를 어이야 에헤이요 에이야. 자, 슬리피 씨 공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많이 됐어요. 네네. 증가해요, 증가해요. 가볼까요? 아, 예. 시작. 아, 약간 조금 에헤이요 여기랑 얼쌈 얼도 얼 나가야 돼요. 얼 그냥 하지 말고 얼쌈마 두 개씩 얼쌈마 이렇게. 아, 네네. 자, 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국거리 장단으로 선율이 대체로 화려하고 경쾌하게 전개되는 노래인데요. 입타령의 느낌을 잘 살려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봐 주세요. 초요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같습니다. 네. 유유유 효린이랑 똑같아요. 예. 쉽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니, 고비가 아니야. 아까 했던 것도 아, 예, 예. 고지가 얼마 고지가 안 돼. 네, 고지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 내겠습니다. 속가 다시 속가야죠. 이제 군더더기 예. 한번 들어 볼까요? 누가 군더더기지? 군더더기. 군더더기. 민주 씨부터 갑니다. 시작. 조용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해루와 달맞이 가잔다. 오, 좋아요. 성훈 씨 바로 갑니다. 네. 찾아냈어요. 아, 저도 있었는데. 네, 어딘가요? 가자 두 번은 들었는데. 아, 괜찮아요. 네, 네. 아, 두 번은 들었나요? 괜찮아요. 너무 아, 좋았어요. 달맞이 가자한다. 어? 야! 야! 여기 다시 돌아왔어. 자, 슬기 씨 가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시작. 조용한 월세.
약간 선수예요. 아, 그래요? 보면 왜냐면은 네. 그 아까 R&B로 관련된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작게 부르네요. 배 띄워라. 너무 잘했어요. 예, 네, 발견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리피시 가겠습니다. 네. 시작! 조용한 월세 제작진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작진이 뭐라고요? 우리가 2절에 후렴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도전 도전. 어, 잘할 어떻게든 수 있을 분량 것 같아요. 빼야 되니까. 네. 2절이 이렇게 빨리 나갈 줄 그러니까. 몰랐지. 몰랐어요. 분량 빼야 돼요. 예. 자, 조용한 월세금부터 자 뒤에 후렴까지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봅니다. 예. 가볼까요? 네. 예. 조용한 요거 예. 할게요. 시작. 조용한 월세금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해루와 달맞이 가자 한다 뱃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노래 한강수 타령을 배워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사인사색 개사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민요에 각자의 느낌과 아이디어를 담아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민요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변장도구를 착용하고 끝날 때까지 함께할 분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 씨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네. 하도 땡을 받으니까 예, 이제 예. 아니, 왜냐면 사람이... 아, 왜냐면 어. 설명을 미리 하면 다 이제 짐작을 어느 정도 해서 어. 좀 더 결과가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든 해 보십시오. 시. 어떻게든 해 보십시오. 시. 시. 뭐 미리 쓰고 해야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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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시작. 한명 두명 다들 시집 가는데 수많은 남자 중에 내 사랑 어디 있나 아~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아 아유 어이구 맞습니다 왜요 아, 너 동병상련 동병상련 제 마음 울렸어요 아 저 저기 두 분이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러게요 두 분은 아니에요 잘 어울려 키도 커가지고 둘 다 아니 근데 갑자기 표정이 왜 이래요 민주 씨 아 그냥 저 그냥 벌칙 받을게요. 왜요? 아니야. 아, 왜요? 왜요? 둘 만나라고 왜 하니까. 아 둘 만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화들짝 놀라. 아 가족끼리는 안 됩니다. 아 가족이구나. 패밀리니까. 네. 네. 자, 모두 가족이. 아무튼 자 별표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아, 네. 축하해요. 네. 진짜 예상치도 못한 데서 징동댕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남자예요. 매력적이야. 자 이번엔 성호 씨 갑니다. 아 예.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네네. 바로 갑니까? 이거는 어, 예 그냥 바로 가도 네네. 아 지난번에 에라 시네라 정말 좋았는데 아 이번에도 에라 시네라 아, 에라 시네라 아니 헷갈리네 최수종 하
쌀려서 오빠 아쉽다. 어, 맞아. 결과는요? 결과는요? 자, 갑니다. 시작. 조용필 모창은 조용필 모창은 어깨를 움츠리고 삐죽삐죽 인내여라 조용필 형님이 해야겠다. 완벽하다. 너무 잘해. 뭐가 완벽해? 머리를 찾아. 머리를 찾아 삭기술을. 인내해. 아유 진짜 연필. 아니 사실 조용필부터 딩동댕이었어. 조용까지 했는데 필이 네. 나올 줄 몰랐어. 그걸 노렸습니다 제가. 아유. 야 근데 이 노래만 부르면은 조용필 모창은 완벽 성공이네요. 어, 그렇지. 어깨를 어깨를 움츠리고 삐죽삐죽 입내어라. 조용필 형님이 되었다. 먹이를 찾아 삼비스를 먹이를 찾아 모나리가. 조용필 모창의 어깨를 움츠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별표 있으니까 붙여주세요. 축하합니다. 이 별을 용필이 형님에게 받으셨습니다. 용필이 형님 거부. 네? 거부하기. 이거 진짜 누구 붙여야 돼? 나는 나닮지 않았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짜리다. 자, 이번에는 슬기 씨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요? 저는 그냥 자취생의 애환을 좀 담아봤어요. 자취생. 네, 네, 네. 갑자기 자취생을. 네. 네, 그냥,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을 마음을 대변하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월세를 자꾸만 올리는데 싸바싸바 10만 원만 깎아서 재계약해줘요. 아, 예. 중간에 약간 지금 저 어려운 부분이 생겼었어요. 오,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요. 조금의... 애매하네요. 자, 과연 우리 선생님 했는데요. 어떻게 나오실지. 오! 오! 야, 오늘 진심으로. 네. 자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있죠. 저 아, 그 애환을 또. 네, 그렇죠. 자, 별표 붙여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붙여주시고. 다 가나요? 예, 딩동댕으로. 저번엔 전멸. 네, 전멸이었거든요. 네, 슬기 씨. 부담된다, 부담. 네. 부담되죠? 네. 저번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네. 이번엔 부담이 가득합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너무 웃긴다. 요즘에 느끼는 감정. 감정, 요즘에 느끼는 감정. 소원. 소원.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시작. 거품이 가득한 맥주 한 잔. 네, 육아 때문에. 아, 자, 과연, 네. 과연 슬리피 씨 결과는요?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까? 야, 그러니까 충격이 육아 설마 우리 아기를 봐서 어제 때가 안 나오겠지? 잠깐만요. 애기 얼굴 몰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과연. 기다려봐. 자, 과연 신생. 아! 신생. 아! 신생. 아! 본인의 그 감동 그래, 모먼트가 있어. 죄송해요.
육아를 몰라요. 육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아, 그래요? 그 맥주, 그 시원한 그 뭐, 그 몰라. 그린 거 몰라요.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라도 기쁜 날은 뭐 드세요? 콜라 먹습니다. 기쁜 날 콜라, 슬픈 날은요? 콜라 먹습니다. 아, 그래요? 우울한 날은? 네, 콜라 먹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기 콜라에는 피자죠. 그렇죠. 피자에는 콜라죠 또. 네, 두 분이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라고 하셨으면 제가 무조건 딩동댕이. 아유,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그렇지.